서울 강남에 있는 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A씨입니다. 영풍재지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 이모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. 왜 도와주신 거예요, 도피는? 알고 계셨어요, 도피한 사실? 이 씨는 지난 10월 수사 시작 직후 자취를 감췄습니다. 검찰은 별도의 검거반까지 꾸려 이 씨를 쫓고 있습니다. 검찰은 A 씨가 이 씨를 차에 태워 이동시켜주고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직원을 통해 이 씨의 휴대전화를 숨겨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이 씨의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해준 정황도 파악했습니다. A 씨는 이 씨가 선임한 정식 변호인은 아니지만 앞서 구속된 주가 조작범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. 지난 10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주가 조작범 김모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한 알루미늄 회사의 사내 이사를 맡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. 코스닥 상장사인 알루미늄 회사는 영풍재지 주가가 폭락했을 때 함께 폭락했습니다. 검찰은 이들이 4만 회에 걸쳐 주가 조작을 했고 2,789억 원을 챙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. A 씨는 이 씨가 도주 중이란 사실을 모르고 도와줬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JTBC 박지영입니다.